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4월이 되었습니다. 4월이 되면서 시즌도 개막을 했고 시즌 패키지도 덩달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1일부터 판매가 진행됐고 총 10일 동안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 10일날 마무리가 되는데 팀에 빈자리가 있는 기존 유저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신규 유저분들 중에서 게임의 재미가 좀 생겨서 추가 영입이 좀 급하게 필요하다 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즌 패키지 4에서 각각 시그니처 카드 선택팩과 그리고 임팩트 카드 선택팩을 주어집니다. 이 선수들 중에서 어떤 선수를 고르는 게 조금 지금 타이밍에서 효율적인가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영상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그니처의 경우에는 현재 픽업 순번이 있습니다. 그 순번을 조금 생각을 해서 시그니처 선수를 저는 효율까지 조금 생각을 해야 되고 갑자기 선수를 뽑았는데 추후 픽업에 나와서 타로 영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괜히 좀 돈을 투자했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했다. 아마 영상은 임팩트와 이제 시그니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유저분들도 알다시피 최근 대장 픽업이 있었습니다. 그 픽업이 바로 류현진 그리고 뭐 베네켄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 14차 픽업이었는데 요 픽업이 있기 전에 대장급이 속해 있는 14차 시그니처 타자 픽업은 끝이 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15차 시그니처 픽업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지금 선수 영입을 위해서 스타를 지금 모아두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15차 픽업의 선수들은 금방 오니까 제외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일단 15차 시그니처 그 선수들 중에서 대장급 선수들이 누구인지 일단 제가 정리를 먼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구단과 관계없이 구단 순서와 관계없이 일단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1구 최정 골글 최정을 써야겠지만 어쨌든 골글 최정이 정말 영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일단 합의를 받다가 나중에 1-7 최정이 나오면은 이제 계승을 하는 그런 느낌을 보실 텐데 어쨌든 1구 최정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최대성입니다. 롯데에서 대장급 불펜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15차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선수 픽업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07 장원삼이 있습니다. 07 장원삼도 스탯으로는 08보다 한 수 위에 있고 하지만 구종 개수에 이제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애매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원삼이 좋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 선수가 이제 픽업에 곧 나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10 서문범 요 선수도 대장급에 속하는데 곧 픽업이 다가오니까 자 그리고 소사까지 소사도 요거 좋은 시그니처 카드인데 15차 시그니처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구창모 2위도 있습니다. 요거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나온 구창모 아마 20 구창모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선수가 나오기 전까지 구창모 중에 제일 좋은 카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픽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팩으로 굳이 안 골라도 될 것 같습니다. 고영표도 대장에 속합니다. 그래서 고영표도 곧 픽업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그니처 선택팩으로 고를 때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김상엽도 있죠. 네, 김상엽도 정말 좋은 투수 중에 한 명이고요. 이 선수도 이제 픽업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스타를 모아서 뽑으시거나 아니면은 스타를 최대한 모아서 한번 뽑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롯데로 가겠습니다. 롯데. 네, 선발 장원에는 박동희가 있을 겁니다. 네, 박동희 선수. 김상엽 선수와 좀 대변될 수 있는데 김상엽 선수가 스탯이 좀 너무 싸다 보니까 뭐 솔직히 이제 그 정도 급이라고 말하기엔 좀 힘들어요. 근데 아마 롯데 시그니처 투수가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타구단 선수들보다는 풀이 좀 좁다는 게 좀 느껴질 정도로 아쉬운 시즌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는 박동희가 정말 좋은 시즌이고 아마 16차 시그니처일 겁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리뷰를 했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속하고요.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구종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대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주영아 선수가 최근 픽업에서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요 선수도 있긴 합니다. 그 선택팩으로 고르기에 좀 고민될 수 있는 그래서 이 주영아 선수도 뭐 스탯의 부분에서는 뭐 완전 뛰어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 그리고 롯데 불펜을 볼 수가 있는데 불펜의 경우에는 솔직히 딱히 없어요. 왜냐면은 또 최대성 선수가 아까 픽업을 통해서 이제 나온다고 곧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이제 스타로 최대성 뽑겠다 하시는 분들은 불펜에서 딱히 고를 만한 선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최대성 이제 나오더라도 그냥 스타 끼겠다 하시는 분들은 불펜이 없다 그러시면 이거 골라도 됩니다. 자 그리고 타자 중에서는 일단은 호스틴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화에 이제 로사리와 같은 예를 들 수 있겠죠. 요 선수는 롯데 우익수에서 뭐 거의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될 선수다라고 볼 수 있고, 약간 스탯의 양상을 본다면은 뭐 약간 20 로하스를 떠올릴 정도로 좀 괜찮은 스탯을 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료법에서 이정호를 고르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을 텐데 뭐 지명 타자로도 박을 수 있습니다. 롯데의 경우에도 1루수 뭐 지명 타자의 조금 시그니처에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정호를 골랐다 할지라도 호스틴을 고를 수 있다는 거. 근데 다만 유의해야 될 것은 이제 옛날 시대 보니까 깜짝 픽업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많은 대장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민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조성환이라든지 이런 선수도 있습니다. 근데 호스틴만큼의 그런 이제 임팩트는 조금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그 선택팩으로 고르기가 좀 아까울 수 있다 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지어 짜낸다고 한다면은 이제 포수 중에서 최근에 픽업이 끝난 강민호가 있습니다. 요 선수 롯데도 골글 포수를 굳이 이제 스킵을 해라 하는 이유가 요것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은 이제 거퍼로도 정말 좋은 이제 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타자 또 골라라 하면은 강민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NC로 가겠습니다. 자, NC의 경우에는 선발에 파슨스가 있습니다. 예, 파슨스도 또 최근 아마 16차 시그니처일 겁니다. 요 최근에 나온 선수고, 아까도 말했듯이 16차기 때문에 뭐 15차다면 16차 아니냐, 존버 해보겠다 하면은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골라도 될 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는 선수니까 요거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구창모가 있었잖아요. 그게 아마 조만간 다가오는 15차 시그니처일 겁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구창모가 20 구창모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죠. 나는 이 구창모로 타보겠다 당분간은. 그러면은 스타로 이제 이 구창모를 뽑고 굳이 이 선수를 고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왜냐면은 그렇게 다이나믹한 차이는 안 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머리를 굴려서 나는 차라리 타자로 가겠다 그렇게 가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대장급 스탯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찰리가 있습니다. 찰리는 솔직히 좋아요. 정말 좋은 선수인데 만약에 나는 뭐 파슨스가 있다 그렇게 하시면은 뭐 선발이 급하다고 하면 뭐 골라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은 조합이나 이런 걸로 한번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해커의 경우에도 이제 철안이라든지 그런 해커를 또 쓴 부분이 또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 진짜 좋은 해커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근데 불펜의 경우에도 아까 뭐 배재한 선수라든지 그런 선수도 있었지만은 NC의 지금 시그 불펜이 조금 아쉬운 건 사실이고, 그 기존에 나와있다 아까 배재하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도 좀 옛날 그런 이제 시그다 보니까 능력치 부분에서 뭐 지금 시그와 비교했을 때 뛰어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까운 거죠. 요거를 뽑기. 네, 그렇게 봤을 때 일단은 타자로 조금 넘어간다면 20 양이지가 일단 있을 겁니다. 두 달 전이었나 어쨌든 그때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나왔던 선수고요. 그때 지나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뽑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강민호와 비슷한 그런 느낌 보이고 있는데 좀 골고루 또 스탯을 보여주고 있죠. NC의 경우에는 포수 외에 이제 부족한 자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양의지는 무조건 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요거를 꼭 요거를 뽑아주고 다른 이제 빈자리 골고루 노려라. 이게 우선이기 때문에 요거를 필히 뽑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나마 뽑아야 된다 하시면은 이제 20 알테어가 있긴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해외파 알테어가 없다라면은 이 선수 무조건 이제 뽑아라, 이거 양의지 정도로 생각을 해도 된다라고 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임팩트 덕상과 더불어서 해외파 알테어에 좀 조명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 선수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해외파 알테어도 스탯 좋고 풀스윙 S까지 또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울 수가 있다. 그리고 핫콜드도에서 약간 이 알테어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이지 정도로 이제 얘를 뽑아라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은 드립니다. 자, 그리고 SSG로 가겠습니다. SSG 경우에는 뭐 글로벌 선수도 있고 대장 선수도 많습니다. 그럼 셋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거 글로벌의 경우에 옛날엔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은 좀 물러났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사용 빈도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글로벌을 뽑는 것보다는 송은범을 뽑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송은범이 곧 픽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도감을 보여주고 이제 곧 다가오는 시그가 무엇인지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그 이외에는 이제 선발 라인에서는 딱히 뭐 볼 선수는 없는 것 같고요. 불펜으로 가자면 최근에 나온 노경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참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뉴비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용으로 좀 이제 노경은을 좀 쓰다 보니까
그거를 일단 감안을 하긴 해야 될 겁니다. 뭐 그런 부분이 없다면은 솔직히 최근 신규 카드이기도 하고 정말 좋게 나왔기 때문에 골라도 될 정도로 괜찮은 선수라 볼 수 있죠. 네, 그리고는 뭐 옛날 대장 선수들, 뭐 정우랍이라든지, 전병도였죠? 전병도라든지 이런 선수도 있긴 합니다만, 조합을 했을 때 좀 확률이 똑같겠지만, 자주 등장하는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뽑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자, 타자로 간다면은 이제 SSG 경우에는 이호준 정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롬의 경우에는 골그를 통해서 이제 대체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롬이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호준 스탯이 좀 워낙 좀 뛰어나다 보니까 이호준을 1루에 받고 뭐 예를 들어서 골법을 했을 때 강타자 1대장들이 나왔다. 근데 뭐 좀 겹친다. 그럼 지명타자 돌려야 되잖아요, 그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차라리 골그를 쓰는 게 맞다. 1루수는 이제 이호준 채우고 그런 좀 성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호준의 경우에도 픽업이 제 기억으로는 한 두 달 전에 끝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호준을 좀 설명 드렸었는데 그리고 김상현 선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거죠. 전용시그 정근우가 있긴 한데 정근우보다 이 선수를 그냥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근우가 연도 부분에서 좀 아쉽다 보니까 그냥 김성현으로 연도덱 받고 하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고정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요 선수도 좀 픽업으로 카드로 고르기에 충분한 선수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뭐 브리또 정도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브리또 요 선수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판매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마스터리그라든지 스포트리그를 깼을 때 상품이 하나 나와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시그니처 선택 카드를 스타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패키지가 있는데 거기에 아마 이 선수가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근데 그 이벤트 그게 단일성 이벤트인지 아니면은 계속 이제 이어지는 그런 이제 이벤트 상점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게 그냥 이제 마스터 리그라든지 익스퍼트 리그를 깼을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벤트 상점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뽑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솔직히 다 뭐 골그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뽑으시면 되고 조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뽑으시면 더 좋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산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산에는 최근에 나온 요 후렌코프가 있습니다. 이외에는 장원준 선수도 최근에 픽업이 끝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예, 그래서 뭐 고민을 해볼 수 있긴 한데 주영관과 비슷한 그런 포지션이다. 그 이외에는 솔직히 시그니처 카드 선택팩으로 고르기에는 조금 아깝다라고 들 정도로 옛날 선수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선수는 박명환 선수 정도. 그 정도도 되게 좋고 좋은 선수니까 요 선수랑 그 다음에 후렌코프 중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불펜입니다. 불펜의 경우에는 두산의 경우도 필히 써야 되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있는데 아무리 옛날 이제 대장 선수라지만은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 특폼에도 정말 좋은 혜택이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홍상삼입니다. 그러니까 요 선수는 이제 기아에서 요 선수는 이제 두산에 있어서 이제 무조건 들고 가야 되는 불펜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래서 요 선수를 가져가는 것도 이번 시그를 통해서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산 불펜도 요 정도로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타자로 넘어간다면 연도 부분에선 참 좋은 이제 혜택이 있는 그런 이제 뭐 오재일 그런 경우가 있지만 더 좋은 일루수가 그러니까 모든 팀이 길게 보면 그렇지만 길게 보지 않아도 더 좋은 선수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일루수는 잠깐 비워두고 그나마 괜찮은 이제 또 픽업 선택 선수라고 한다면은 김재한 선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 이 선수는 일단은 뭐 아무리 이제 좋은 픽업도 아무리 좋은 신규 이제 시그니처가 날지라도 쉽게 뺄 수 없는 선수 중 한 명이고 연도도 16 김재환 되게 좋은 김재환이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 있고 만약에 18 김재환이 진짜 나온다면 그때 계승을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 선수를 타자 중에서 뽑아가도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뭐 박건우 선수도 그에 해당하는 좋은 선수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건우 선수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 뽑을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동주 선수도 있어요. 김동주 선수도 되게 좋은 스탯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도 필히 써야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언급을 합니다. 정말 좋은 선수니까 두산 타자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키움으로 가겠습니다. 네, 키움의 경우에는 제가 또 쓰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근 나온 김수경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김수경 이거 추천드립니다. 김수경 경우에도 이제 16차 아마 시그니처일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구종들을 가지고 있고 기존 김수경의 스탯이 아쉬웠는데 드디어 좋은 김수경이 나왔다. 약간 이제 송진우랑 비교해볼 수 있지만 송진우는
기존 송진우도 그래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스탯이 괜찮았지만은 김수경의 옛날 시즌, 옛날 시그니처 카드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16차로 나왔기 때문에 베네켄의 경우에는 이제 픽업이 최근에 지나갔죠. 지나갔는데 지나갔더라도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거금을 주고 얘를 이제 고를 만한가 이 스탯을 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나중에 좋은 베네켄 나오면 계승을 해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김수경이 좀 더 우선이라고 보고요. 김수경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불펜의 경우에는 솔직히 이상열 그리고 김태훈이 있지만 또 옛날 시즌 보니 옛날 시즌이고 키움이니까 솔직히 쓰는 약간 불펜 정도의 스탯이다 보니까 요 시그니처 선택팩으로 고르기에는 조금 아깝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뽑아라고 한다면은 진짜 최근에 나온 한현희 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겁니다. 최근에 이제 중간 개투 한현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소감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수로 타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스탯이 좋게 나왔는데 뭐 다만 아쉬운 건 그 한현희가 뭐 구종 등급이 뭐 조금 아쉽다. 이 한현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현희도 구종 등급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한현희이기 때문에 또 쓴 거거든요. 그 정도. 그래서 중간 개투 한현희로 타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염두를 해두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 개투 한현희를 노렸지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 선수를 향해 갈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좀 썩은 한현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계승용으로 저는 무조건 갈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얘를 쓰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타협을 볼 수 있는 선수가 있다라는 것만 참고해 주세요. 솔직히 이제 키움 타자의 경우에는 이제 좀 대체의 그런 선수도 있어요. 시그니처를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좀 말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나는 국병호는 도저히 이제 소지권은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13 박병호 요거 가도 됩니다. 어쨌든 추후에 박병호의 또 좋은 연도에 선수가 나올 거라고 본다면 이 선수는 그냥 시그니처로 박병호를 탈 보는 거죠. 그리고 존버를 하면 되는 거죠. 탈지라도 이 선수가 뭐 나쁜 선수다 그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예, 정말 홈런 잘 치고 뭐 제가 이제 키움 영상 올리면은 항상 뭐 하이라이트는 박병호 할 정도로 그걸로 이제 일반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뉴비분들이 있어서는 이제 이 선수를 쓴다면 충분히 대처 가능하고 기아를 한번 가볼 수 있겠네요. 자, 윤성민 선수도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최근 나온 윤성민이 아니고 옛날의 윤성민입니다. 옛날의 윤성민입니다. 근데 요거의 경우에는 이제 그거죠. 마무리로 워상 윤성민을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고민해볼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정말 좋은 선발 대체 선수입니다. 그래서 요 선수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대진 선수 요 선수도 옛날 선수긴 합니다. 옛날 카드긴 하지만은 이제 선발 중에 필수 자원을 볼 수 있고 옛날에 나온 카드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좋은 스탯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 자원이 지금 좀 급하다 하시면 이대진 고르는 거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강철 선수가 있습니다. 이강철 선수가 있는데 요거는 한번 고민을 해볼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이제 FA 이강철을 불펜으로 좀 돌리고 선발 자원이 어쨌든 기아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강철 불펜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불펜 이강철을 갈 의향이 있다. 이러시면은 요게 고민을 해봐야 되죠. 선발 이강철 난 쓰겠다 하시면은 이강철, 신규 이강철이 아마 요거일 겁니다. 아까 말 보여줬던 요거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기아에서는 그냥 뭐 추후 픽업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조합이나 뭐 기존 영입을 통해서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 뭐 유동훈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상현 선수라든지 되게 좋은 선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 기아의 불펜들은 어쨌든 과거 선수들이 또 많다 보니까 과거에 출시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유동훈 그리고 전상현 유동훈 전상현 그리고 신동섭 이렇게 있으니까 불펜이 좀 급하다 하시면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타자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옛날 선수라도 뭐 로사리오만큼 또 무조건 필수를 할 수 있는 공구 최희섭. 예, 공구 최희섭 어쨌든 최희섭 연도 중에 제일 또 좋은 활약을 했던 최희섭이기 때문에 이거 이상의 최희섭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선수를 필히 박아두고 쓰시는 거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선수를 일단은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이제 선수를 좀 고른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 나장 같은 경우가 그 신규 복귀 그 선호구단 그 이벤트 아마 목록에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만약에 목록이 있다면 그렇게 뽑는 게 낫겠죠. 굳이 요렇게 뽑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렇게 10개 구단 선수들을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빠진 선수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걸 보시고 시그를 고르실 때 좀 좋은 자료가 됐으면 좋겠고